한인 사회에도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있는 업체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5월이면 어르신들에게 무료 효도 관광을 해드리고 있는 로얄 관광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효도 관광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시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소풍에 나선 어르신들의 모습이 넉넉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노스효과 크리스티, 미시사가 등지해서 10대의 버스에 어르신들이 나눠 타고 나야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나야가라 폭포의 장엄한 모습은 언제 봐도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매년 5월이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야가라, 천섬, 맨유나이트 등 효도 관광을 하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광을 마친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 바베큐와 가족들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노열 관광에서 그냥 이런 행사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관광회사에서 연년이만 우리는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우리 왔지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 후 주최 측이 마련한 노래와 장기 자랑 시간엔 어르신들이 평소에 낚은 노래 실력을 한껏 뽐내며 효도 관광을 마쳤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식구들에게 무관심했다면 가정의 달 5월만큼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한 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티비 뉴스 이시영입니다.